제가 처음에 아이패드 프로를 샀을 때부터 쓰던 케이스가 이 랩시 케이스예요. 근데 초반에는 검정색하고 빨간색밖에 없어서 이 빨간색 색상을 샀었거든요. 이거 되게 오래 썼는데도 너무 잘 써가지고 이번에 랩시에서 이 색상 말고도 예쁜 색상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케이스도 바꿀 겸 기존에 쓰던 애플 펜슬도 한번 세단장을 해주려고 해요. 이게 제가 고른 애플 펜슬 스킨이에요. 여기 안에 총 10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뜯어서 오늘 붙여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뜯어볼게요. 저는 이렇게 골랐어요. 제가 워낙 분홍색을 좋아해가지고 분홍색이 들어있는 스킨을 많이 선택하기는 했는데 네이버 스토어팜에 보시면 종류가 진짜 많아서 원하시는 거 고르셔서 주문하시면 될것 같아요. 웬만한 취향은 정말 다 있는 것 같거든요. 패턴도 정말 다양하고 너무 예쁜 게 많아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골랐는데 가장 먼저 이걸로 스킨 붙여보도록 할게요. 제가 기존에 쓰던 이 실리콘 케이스도 잘 쓰긴 썼는데 뭔가 두툼한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그립감을 위해서는 이 스킨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무엇보다 스킨에 관심 갖게 된 이유는 이게 그냥 생으로 애플 펜슬을 여기 이렇게 붙이게 되면 철가루가 가끔 생긴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 처음에는 실리콘 케이스를 썼는데 이번에는 한번 스킨을 써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빼서 해볼게요. 여기에 임시로 마스킹 테이프도 붙여줬었는데 이것도 떼고 한번 새로 깨끗하게 닦고 붙여보도록 할게요. 깨끗하게 닦아줄게요. 아까 처음 선택한 이 스킨으로 붙여주도록 할게요. 저도 이거를 처음 붙여보는 거라서 과연 성공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한번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이쪽이 앞쪽 같고요. 이쪽이 뒤쪽 같아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는 다 붙인 다음에 여기 뒤에 붙여주는 용도인 것 같아요. 몸통부터 붙이도록 할게요. 땅에 대고 먼저 붙인 다음에 이렇게 굴려주면 됩니다. 이게 안쪽 스티커가 떼었다가 다시 붙이기에도 적합한 소재인 것 같아서 혹시나 잘못 붙였을 때 살짝 떼어내고 다시 붙이면 될것 같아요. 이 뒤에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짠! 다 붙여봤어요. 처음 붙인 것 치고는 잘 붙인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다음에는 더잘 붙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검정색이 살짝 어긋나긴 했는데, 이 정도면 많이 어긋난 게 아니라서 그냥 당분간은 이대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매끈매끈하게 잘 붙여진 애플 펜슬 스킨입니다. 좀 질릴 때쯤에는 다른 종류 스킨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립감도 되게 괜찮고요. 옆에도 이렇게 잘 붙어서 얇으면서 예쁜 애플 펜슬 스킨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까먹고 있던 게 있는데요. 이 끝부분도 완성시켜 주도록 할게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동그라미가 크기가 조금씩 달라져요. 여기 이렇게 펜슬 중간을 붙였을 때 얼마만큼의 공간이 남았느냐에 따라서 동그라미를 선택해서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적당한 사이즈의 동그란 스티커를 뜯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붙여줬는데요. 생각보다 공간이 많이 남네요. 딱 맞을 줄 알았는데 제가 이거를 앞에 좀 당겨서 붙였나 봐요. 다음에는 이거를 좀 뒤로 붙이고 여기도 꼭 맞게 붙이도록 할게요. 다음에는 이 아이패드 케이스를 개봉해 볼게요. 이거예요. 제가 기존에 쓰던 것도 슬림핏 케이스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슬림핏 케이스 마카롱이라 그래가지고, 색깔이 이렇게 예뻐요. 약간 파스텔 톤 느낌이 드는데, 저는 워낙 분홍색을 좋아해서, 또 소프트 핑크 색깔을 골랐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이거 색깔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재질도 기존에 쓰던 이 케이스랑 좀 다른데요. 이 빨간색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죽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만지면 약간 까끌까끌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새로 나온 이 마카롱 케이스는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매끈매끈해요. 장단점을 비교해보자면 아무래도 얘가 때는 더탈것 같은데 색깔이 워낙 예뻐가지고 당분간은 얘를 쓰도록 할게요. 겉에는 질감 차이만 있는 것 같고요. 이 안에 재질은 비슷해요. 그리고 여기 뒷판도 같은 소재인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색깔만 다르고 둘다 아이패드를 잘 보호해 줄것 같은 부드러운 질감이에요. 이렇게 쉽게 들어가고요. 여닫는 것도 똑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여기서 보이는 것보다 살짝 더 밝은 색깔이고요. 이렇게 보는 것보다 실제가 더 예뻐요. 대신에 얘는 때안 타게 파우치에 꼭 넣어서 다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만에 랩시 제품으로 케이스랑 펜슬이랑 새 단장을 해줬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세트로 잘 가지고 다녀야겠어요.